오늘의 소설은 중국 사대기서 중 하나인 금병래 완전정복 제14장으로 손설아의 유령에 시달리는 서문경과 월미 유령입니다. 송혜련의 자살은 서문경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는데 그녀의 시체를 걷어 동산의 숲속에 묻어준 뒤로 서문경은 우울증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노상술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도 없었는데 거의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던 정력전륜의 서문경으로서는 참으로 희한한 이변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서문경은 부인 오월랑과 모처럼만의 정사를 나누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바깥에서 누군가가 여보 여보라고 부르면서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문경은 부스스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뜻밖에도 문 밖에 서 있는 여자는 송혜련이었고 서문경은 팔을 벌려 그녀를 지그시 끌어왔는데 얼굴이 썩어가는 송장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서문경은 그 후에도 계속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리게 되고 정말 병자가 된 것처럼 종일 침상에 누워서 지냈는데 그날 밤 빗줄기가 그치더니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고함을 지르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곧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불을 켜보니 역시 아무도 없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서문경은 방금 련에게 가지만 깊이 잠이 든 듯 방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춘매의 방문이 열리고 속옷 바람에 춘매가 나타났습니다. 춘매와 정사를 치르려는데 그곳에서도 서문경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창문을 내다보다 송혜련의 모습에 놀라 졸도를 하게 됩니다. 주인어른, 아이고 흥. 왜, 몰라요. 빨리 좀. 알았어. 자, 그럼 오래간만에 춘매의 우는 소리를 들어보기로 할까. 그러면서 서문경은 춘매의 아랫도리를 활짝 열어젖히고 야릇한 신음소리와 함께 그 위로 무너진다. 곧, 어머나, 아우. 춘매의 약간 놀라는 듯한 겨성이 흘러나온다. 남자의 살에 접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 터이라 새삼 긴장이 되는 모양이다. 서서히 일기 시작한 물결이 차츰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자 미열에 들뜬 듯한 춘매의 야릇한 겨성이 마침내 훌쩍훌쩍 흐느끼는 소리로 바뀐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정말 그만 마음 놓고 울기 시작한다. 울기는 울되 결코 서럽거나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못 견디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우는 그런 눈물이 없는 희한한 울음이다. 오래간만에 춘매의 그 기묘한 울음소리를 듣는 서문경은 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이튿날 아침 소문은 춘매와 방금련의 입을 통해서 온 집안에 퍼졌는데 서문경이 송혜련의 유령을 보고 기절을 했다는 말에 집안 사람들은 너나 없이 눈들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우월랑은 반신반의하면서 정수답게 서문경을 자기 거처로 데려가 그곳에서 복약을 하며 기거하도록 해서 자기가 곁에 붙어 있으면서 몸소 바라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춘매는 호기심과 함께 한 가닥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월미를 찾아가 보았는데 송혜련을 누가 죽인 것이 아닌가라는 춘매의 말에 월미가 아니라고 자르듯이 말을 합니다. 춘매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나 여유있게 웃는다. 웃기는 왜 웃어? 생사람을 잡으려고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해놓고서 뭘 잘했다고 웃는 거야? 주인어른도 자살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는데 왜 그렇게 놀래고 악을 쓰면서 달려들지? 이상하지 않냐 말이야. 구린 데가 없으면 뭐 때문에 그러지? 야, 이년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마도 뒤가 구린 것 같다. 뭐, 내가? 하하하, 참 웃긴다. 어째서 내가 구린 것 같니? 어디 말 좀 해봐. 주인어른이 자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니까 혹시 탄로가 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엉뚱하게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드는 게 아니고 뭐냐 말이야. 너는 송혜련 아줌마를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이유? 넌 속으로 혼자서 주인어른의 첩이 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그런데 엉뚱하게 송혜련이가 일곱 번째로 들어앉게 되니까 속이 상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난 거라고. 멋이 어쩌고 어째? 이번에는 춘매가 발끈해진다.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모조리 사슴없이 뱉어낸다. 야, 이년아,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런 년은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안 그랬어? 난 그런 말 한 일 없다고. 생사람 잡으려고 들지 말라고.
뭐시 어째 아이고 인연 이제 보니까 순 악질이네. 나 참 기가 막혀서 귀신들은 다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년을 안 잡아가고. 이런 말도 했잖아. 안 했단 말이야? 춘매는 월미의 얼굴에다 대고 손가락으로 마구 삿대질을 해댄다. 결국 춘매와 월미는 그 일로 말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손설하는 월미에게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고 캐물었지만 월미는 끝내 싸운 까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월미는 불안하고 괴로워서 혼자서 독한 고량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는데 저승으로도 못 가고 유령이 되어 떠돈다니 그제야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가책이 고개를 쳐드는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월미는 한번 가서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귀신을 보게 되고 방으로 달려오지만 방 안에서도 귀신이 따라오자 그냥 정신을 잃게 됩니다. 촛불이 켜져 있을 때는 안 보이던 여자의 모습이 불이 꺼지고 방 안이 어둠에 잠기자 희끄무레하게 비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월미는 절로 비명소리가 터져나온다. 질겁을 한 월미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침상에서 뛰어내렸다. 냅다 비명을 내지르며 월미는 그만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만다. 월미는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침상 쪽으로 가 기어오른다. 그리고 허겁지겁 이부자리 속으로 파고든다. 이튿날 새벽녘에 깨어난 월미는 아침을 먹으면서 손설아에게 그 얘기를 했고 소문은 곧 집안에 퍼져 서문경의 귀에도 들어가 서문경은 월미를 부르게 됩니다. 월미의 자초지종을 들은 서문경이 월미에게 그 유령이 송혜련이 아니었냐고 묻자 월미는 얼굴은 확실히 보이질 않고 희끄무레하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금병매 완전정복 제15장 나그네 길로 이어집니다.